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사실 시장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특수건설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강MNT, 세 번째는 대한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람전자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좀 시장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선택하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특수건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로서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현재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좀 중소형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철도 및 도로 횡단 구조물을 시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건설주라기보다도 좀 토목적인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산업 플랜트 제작과 그다음에 좀 터널을 좀 뚫는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이제 좀 정권이 좀 바뀌면서 이제 GTX 노선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GTX 노선 확대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구간에 순환대로에 대한 지하 가속도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토목공사 사업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수혜주로서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른 흐름들에서 좀 수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강MNT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시장이 좀 혼조세일 때도 삼강MNT는 소폭 상승하면서 특히나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산업용 강관 파이프와 파이프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은 풍력과 신재생 섹터로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삼강MNT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50만 평의 신공장을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는 모습이었고요. 2022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급적인 면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연기금이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5월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시세가 상당히 좀 저점에서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정책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